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OCO의 제품 지원과 금전 거래가 있었지만 제품 셀렉과 기획에 대해서는 터치 하나도 안 받은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 그대들의 옷장에 네이비 컬러를 한번 넣어볼까 해요, 여러분. 네이비 컬러 자체가 워낙에나 클래식한 컬러이기도 하고 유행도 안 타기 때문에 오래 입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 제품 추천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그대들의 옷장 속에 이미 비슷한 제품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사용하셔서 코디를 참고하셔서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네이비 컬러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이비 컬러 조금 팔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이비 컬러는 클래식한 컬러감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오고 꾸준히 사용되는 컬러인데요. 제가 네이비 컬러는 신뢰성을 주는 컬러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기도 하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좀 두루두루 입을 수 있는 컬러라서 추천드리기도 해요. 생각해보시면 여름에도 네이비 반바지나 뭐 네이비 화이트 스트라이프 티셔츠 많이들 마린룩에 입잖아요. 그런데 봄, 가을, 겨울에도 꾸준하게 네이비 컬러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더 우아한 컬러감은 블랙보다 오히려 네이비인 것 같다라는 말을 자신있게 뱉어볼게요. 블랙은 단순하게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 네이비 컬러는 푸른 기가 얼마나 도느냐 아니면 얼마나 어두운 네이비냐 그리고 원단에 따라서 풍겨지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블랙인지 네이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알고 보면 네이비 그 컬러가 굉장히 고급스럽긴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룩 룩은 캐주얼한 듯 했으나 아우터로 살짝은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을 주는 룩인데요. 네이비와 함께 했을 때 좀 잘 묻는 컬러감은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 룩을 고를 때 저는 바지를 제일 먼저 골랐는데요. 벨리프의 치노 팬츠로 클래식한 맛을 내봤어요. 이 컬러감이 굉장히 묘해요. 뭔가 화이트 한가 하면서도 그레이가 살짝 아주 살짝 들어가 있는데 조금 고급스럽더라고요. 치노 면 팬츠 자체가 조금 클래식한 룩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 룩을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이 팬츠는 진짜 원단감이 만졌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그 면 특유의 엄청 빳빳한 느낌이 없되 좀 잘 늘어나서 신축성도 있어서 편안한 그런 치노 팬츠였으나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총장이 좀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모델이 입고 있는 바지는 수선이 된 기장임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셔츠를 입힐 수도 있었지만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원했어요. 그래서 기본 화이트 티셔츠를 찾는 와중에 아레스 콘택트의 기본 티가 있더라고요. 이 티셔츠는 엄청 특별한 건 없지만 하나쯤 갖고 계시면은 이렇게 클래식한 룩에도 이너로 입을 수 있고 단품으로 입었을 때는 그냥 또 편한 흰색 쭉티네 할 수 있어서 이 제품으로 골랐는데 이걸 그냥 티셔츠만 입히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니트 베스트를 입힐 건데요. 5파츠의 네이비 니트 베스트가 굉장히 아주 깔끔 깔끔하게 나왔더라고요. 이 니트 베스트 특징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앞서 말한 좀 갖춰 입은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올투스 바스터즈의 M51 자켓을 함께 매칭을 해줬어요. 네이비 컬러로. 소재는 면 100으로 탄탄한 느낌을 주는데 활동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두께감이 아니어서 좋았습니다. 뭔가 짧은 기장함의 아우터, 근데 포켓들의 밀리터리함. 왠지 모르겠는데 남성미가 뿜뿜해요. 요즘 되게 시선이 많이 가요. 거기에다가 조셉트 독일 군화를 같이 매칭해줘서 좀 깔끔하지만 단정하게 연출을 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밀리터리 룩과 독일 군 조합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에요. 독일 군을 많이 구매를 하시고 계시는데 독일 군도 유행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쭉 지켜봐온 결과 독일 군 자체가 유행을 탄다기보다는 만약에라도 독일 군을 샀는데 컬러가 좀 튀는 컬러를 사셨으면 유행을 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독일 군 스니커즈는 코디의 범용성도 좋고 저는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하나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룩은 어느 정도의 갖춤, 남성미가 느껴지지만 캐주얼한 그런 룩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토커즈. 자, 다음은 플리스 코디에 질문이 많아서 플리스를 활용한 네이비 코디를 준비해봤어요. 꾸며 입고 나갈 자리도 많이 없죠,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서 편안함을 강조하는 룩인데요. 프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루즈한 느낌의 팬츠를 찾았는데 아울 91 이 제품이 눈에 굉장히 띄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와이드함이 쭉 이어지는 정말 펄럭이는 바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허벅지 통은 굉장히 와이드한 반면에 밑단이 좀 좁아지는 거 이런 바지는 시도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원단감이 좀 도톰하다 보면은 볼륨핏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있는데 그런데 이 제품은 좀 찰랑거리는 소재감, 원단감 때문인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용성까지 좋아요 여러분. 이 제품은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서 만약에라도 이 제품을 조금 더 힙하게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밑단을 조여주시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의 바지를 구매하실 때는 색감이 좀 중요한데요. 너무 파란기가 많이 도는 컬러감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좀 더 어두운 톤을 추천드려요. 그게 좀 분해가 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상의도 좀 루즈하게 편하게 연출을 해보시라고 이 제품, 제가 입고 있는 제품 준비해봤는데요. 저번 시티보이룩에도 활용했던 제품을 다시 가져왔어요. 아르스 콘택트 제품인데 네이비 컬러도 있거든요. 이 제품은 진짜 여러분께 강추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냥 면 스트라이프 티셔츠보다는 재질감이 좀 달라서 조금 더 분해난다? 조금 산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이비 컬러와 스트라이프가 들어갈 때 쨍한 화이트가 들어가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프화이트 컬러가 들어간 걸 선호해요. 조금 더 산티 안 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리스를 입힐 건데 타이온 제품을 준비했어요. 지금 할인가도 굉장히 좋고 타이온 브랜드가 다홈웨어를 원래 만드는 브랜드라서 믿음이 가잖아요. 플리스 이뻐서 입는 것보다는 좀 포근하고 따뜻해서 입는 건데 기능이 좋아야죠. 게다가 제가 준비한 제품은 네이비 컬러감으로 리버시블이 돼요. 포근한 느낌을 연출하실 때는 털 부분으로 아니면 뒤집어서 입으시면 되는 건데 이 뒤집어 입으셨을 때 퀼팅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귀엽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호였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 그 깔깔이 느낌이 좀 덜 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매칭해줄 스니커즈를 찾아봤는데 브랜즈의 러너가 눈에 띄었어요. 이름이 러너라고 되어 있지만 진짜 스포티한 맛이 엄청 느껴지지 않는 스니커즈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브랜드, 예를 들면 토즈 같은 브랜드에서 이런 쉐입 디자인이 좀 잘 팔리거든요. 게다가 최초로 리뉴얼 버전을 데려왔어요. 기존의 러너가 조금 더 동글동글한 맛이었다면 좀 더 미니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코 부분을 좀 더 슬림하게 빼셨다고 해요. 그리고 신상 컬러인 베이지 컬러가 나왔 이 베이지 컬러가 네이비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 쉐입의 스니커즈는 포멀한 셋업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데님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룩은 플리스를 활용하되 네이비를 섞은 편안한 캐주얼 룩으로 꾸며봤습니다. 마치 나는야 아직 대학생 룩? 아니면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야 된다 룩이에요. 뭐 그럴 땐 뭐 생지 데님 정도 입어주면 괜찮지 않겠어? 해서 생지 데님을 찾는데 노드 스튜디오의 생지 데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색감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파란기가 엄청 심하지 않아서 산티가 안 나더라고요. 게다가 조금 더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루즈한 실루엣의 데님을 찾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그 루즈한 맛을 잘 내더라고요. 그리고 이 데님에 맨투맨을 얹어볼 건데요. 편안하게 나갈 건데 뭐 맨투맨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컬러의 맨투맨을 입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이비 컬러 맨투맨을 입으시면 돼요. 에스파이 제품인데 두 컬러로 준비해봤어요. 우선 생지 데님의 네이비색 맨투맨을 입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길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깔끔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나는 투머치 네이비야 키미야 하신다면 그레이 컬러감의 레터링은 네이비로 들어갔으니까 네이비룩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이 컬러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투맨을 구매할 때는 엄청난 프린팅 요소가 많지 않은 맨투맨을 즐겨 입어요. 간단한 레터링 정도 들어간 걸 선호하는 편이기에 이 제품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에 다시 한번 플리스를 입힐 건데요. 이 제품 또한 타이온 제품으로 지금 할인가가 굉장히 좋은데요. 위아래로 너무 네이비하니까 아우터까지 네이비하면 투머치 네이비 하실까봐 색감을 조금 그레이 올리브 컬러감의 플리스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제품 또한 리버시블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보여야 되는 자리에는 털이 있는 그레이 털로 입어주시면 되고 뒤집어 까시면 올리브 컬러의 퀼팅 소재가 나오는데요. 또 이 제품 또한 정사각형 때문에 묘한 게 덜 깔깔이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에 슈즈로 다시 한번 브랜드 러너를 데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네이비 컬러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데님에도 입을 수 있고 앞서와 같이 슬랙스와도 연출이 가능한 스니커즈다. 그래서 범용성이 좋다. 그런데 대비되는 네이비와 화이트 레더로 사용된 이 제품은 이게 진짜 스포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활동성이 좋아 보인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데님을 좀 더 자주 입는 스타일이야 하신다면 이 네이비 컬러 러너로 추천드릴게요. 이 러너가 전체 가죽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영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올드해 보이지 않는 제 나이가 쓴 스니커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룩은 엄청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추천드리고 싶은 룩입니다.
Girls. 자, 이렇게 해서 옷씨와 함께 준비한 그대들의 옷장 속에 네이비를 넣어볼까 콘텐츠였는데요. 클래식한 컬러 네이비. 정말 유행도 시즌도 타지 않는 컬러감이기에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땐 고급스럽게, 어떨 땐 좀 청량감 넘치고 신뢰성을 주는 매력적인 컬러이기 때문에 옷장 속에 한두 제품 정도 넣어주는 거는 진짜 추천드려요. 자, 오늘도 옷쇼와 함께 진행을 했으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가로 13% 할인 쿠폰이 나갈 예정인데요. 원래 할인된 제품에서 추가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 준비한 제품들이 그 M51 자켓 말고는 다 10만원 이하란 말이에요. 할인에 먹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한다면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옷장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